약한 카피하는 애들한테. 이번 댄스 포지션의 무대, 매혹적인 레게팝 스타일의 곡이 준비되었습니다. 원곡의 분위기를 알려드리자면 약간 뭐 이런 느낌? 아리아나 그란데의 사이드 투 사이드. 공연을 준비한 연습생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세요. 함성이 너무 달라. 랭커들이야 지금. 안녕하세요. 저희는 국민 프로듀서님 마음에 쏙 들어갈 인투유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스타쉽 장원영 연습생. 네. 언니들보다 귀여운 이미지인데 이번 무대 연습하면서 새롭게 갈그닦은 표정이나 포즈가 있다면? 저희가 오늘 각자의 다양한 섹시함으로 무장을 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눈을 하트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 사이드를 선택한 연습생들의 무대 지금 시작합니다. It's showtime. 댄스 포지션 이거 평가할 건데 우리가 먼저 해보겠다. 형이요. 요. 오케이. 아, 그러면 안 되는 건가? 그러면 가은이 조부터 먼저 나와서 해볼까? 여기는 안무를 다 짰네. 네. 진짜 신기했어요. 그 시간 안에 안무를 다 짠다는 게. 뭐 이런 거 해서 돌리고 탕 이렇게 치는 거 같은 하면 애들 퍼지고 그리고 벌스 원. 인트로랑 벌스 원이 끝났어. 어머. 예, 예, 예. 저희 목표가 다음 날이 클래스가 있으니까 그 전까지 안무를 다 만들어 놓자. 그런데 다행히도 다 안무를 진짜 빨리 짜더라고요. 그리고 알려주면 진짜 빨리 외워요. 다들 안 힘들어요? 괜찮아요. 힘든데 좀 쉬고 싶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아 그럼 한 번 더 해요. 그래도 또 찍어요. 이렇게 하니까 고마운 것 같아요. 네, 장신팀이다. 길다. 딱 봤을 때 가장 기대됐던 팀은 사이드 투 사이드. 사이드 투 사이드. 사이드 투 사이드 팀이. 일단 가은 언니네 팀은 비주얼이 너무 뛰어나고 상위권 연습생들이 되게 많잖아요. 가장 기대가 돼요. 시연이. 시안이 센터인가? 네. 네, 시안이. 선생님들한테 무슨 소리 듣고 싶어요? 넌 센터 잘 뽑았다. 이런 말 듣고 싶어요.